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터 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18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 배울 표현은 Where did you? 라는 표현인데요. 자, 한번 살펴보죠. Where did you? 띠리리. 너는 어디서 그 행동을 했니? 라는 장소를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이게 장소를 묻는 표현이라는 건 너무 쉽게 나타나죠. 왜냐하면 뭔가 물어볼 땐 가장 우리가 묻고 싶은 그 핵심을 맨 앞에 두게 돼 있어요. 당연히 그렇죠. 자, 그래서 Where did you?는 장소를 묻는 표현이다.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이 만들어진지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. 원래는요, Did you? 그 행동을 어떤 행동인지 몰라요. Did you? 아, 어떤 행동인지 상관이 없어요. 뭐 밥 먹어도 되고요. 누군가를 만나도 되고 싸워도 되고 뭐 아무 행동이나 상관없습니다. Did you? 그 행동을 했다. 그 다음에 어디서 했을까요? 공원에서 했을 수도 있죠. 아니면 교실에서 했을 수도 있죠. 아니면 길바닥에서 했을 수도 있죠. 자,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. 어딘지. 와, 물음표 진짜 많다. 모르겠어요. 모르겠으니까 여기다 뭘 써줍니까? 어딘지 몰라. Where를 써주죠. 자, 그런데요. WH 속성은 자기가 전진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앞으로 전진합니다. Where did you? 그 다음에 행동만 넣어주면, 이 행동이 오늘의 베리에이션이죠. 자, Where did you? 다음에 행동만 넣어주면 너 그 행동을 어디서 했어? 라는 질문이 만들어집니다. Where did you go? 너 어디로 갔어? Where did you buy that? 너 그거 어디서 샀어? 완전 쿨하다. 뭐 여러분 진심이 아니더라도 칭찬 의미로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죠. Where did you hear that?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?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? 자, 이런 표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.